공동 4위 두 팀의 맞대결. 오늘 경기의 승자는 단독 4위로 올라섭니다. 자, 팀오프로 1쿼터가 시작됩니다. 클락. 자, 클락 떨어집니다. 전태풍. 드리블 그리고 돌파 오른손 들어갑니다. 네. 자, 지금은 코리언스의 로테이션 수비가 좀 늦었기 때문에 네. 전태풍 선수가 쉽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오늘 경기에 돌파가 성공이 되면서 가로채기 송영진 다시 달립니다. 왼손 레이업 득점 4대0으로 아, 초반 분위기를 살려가는 부산 KT 바운스 패스. 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앤서니 리차드슨 어렵게 들어가는군요. 네. 상당히 예, 입을 두 번 밟고 어렵게 성공이 됐습니다. 예. 자클락 많이 떨어집니다. 가로채기 아무도 없습니다. 성재준 레이업으로 수업의 점수를 성공합니다. 네. 성재준의 수비입니다. 다시 크게 왼쪽으로 전태풍 석점 날립니다. 꽂히는군요 전태풍. 자, 전태풍 선수가 오늘 초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김진수가 살짝 송영진을 체크해주고요. 골은 전태풍, 송영진 기다리고 있다가 베이스라인 점프슛 꽂힙니다. 4득점째 올려주고 있는 네. 송영진. 성재준의 수비. 속임 동작 이거 짧게 주고 랜스 골번 떨어지자 던지지 않습니다. 하고 들면서 더블 클럽 7회. 살짝 걸렸고요. 그 공을 다시 주어서 오리온스의 공격. 자, 최진수가 쏩니다. 석점 꽂힙니다. 최진수. 자, 클락 떨어집니다. 스피인 러브 송영진. 아, 송영진 선수 엄청난 움직임 보여줍니다. 경기 리딩에 대한 역할을 맡고 나온 이현진. 허일영. 자, 클락 5초. 최진수. 전진해서 쏩니다. 최진수 득점. 슛감이 좋네요. 예. 클락.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투맨 게임. 전태풍. 조성민. 3포인트 던집니다. 꽂히는군요. 네. 조성민. 자, 지금 예, 움직임이 상당히 빈자를 잘 찾아다니면서 예.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리처드슨 잘 받았습니다. 골맨. 그리고 외곽으로 패스아웃. 김강선 쏩니다. 꽂히는군요. 김강선의 석점. 자, 벤치에서 나오자마자 저렇게 예. 3점을 넣어주면요. 조성민. 장재석이 수비하는데 도움 수비 들어갑니다. 최진수와 장재석. 골 외곽으로. 김호람 오른쪽 사이드. 전태풍. 짧았고요. 리바운드 잡아주는 김강선. 이현민 오른쪽. 성재준. 리듬 찾고 던집니다. 꽂히는군요. 여지없는 성재준의 3포인트. 리처드슨 전태풍을 상대로 들어갑니다. 포스트업 바운스 패스 최진수 투한다 큽니다. 김우람 조성민 주지 않고 송영진 살짝 주고 원앤덩크 마무리 짓는 랜스 골번 역전이 됐습니다. 송영진 선수야 노려나. 예. 자, 하일령이 자리를 주지 않는군요. 샤크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랜스 골번 포스트업 그리고 떨어지면서 슛 들어갑니다. 랜스 골번. 자, 랜스 골번까지 이제 득점이 가세하면서 예. 다시 나왔는데요. 아이라 클락 6초. 전태풍 오른쪽 사이드 이민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다시 잡는 이민재 빼주고 전태풍 골밑 기가 막힌 패스 송영진 마무리합니다. 네. 자, 리바운드를 뺏긴 이후에 오리온 선수들이 수비 배치가 찾지를 못하는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네. 활용하는 전태풍 선수의 손끝 같은 패스였습니다. 이번엔 크게 왼쪽 사이드 이현민 점프슛 쏩니다. 들어갑니다. 이현민. 오랜만에 이현민 선수도 개인기로서 득점을 만들어냈죠. 네. 점프를 높일 수 있는 찬스 오리온. 리듬을 타면서 던지는데요. 꽂힙니다. 공격이었죠. 전태풍, 송영진 나와서 쏘는 조성민 들어가는군요. 네. 전 던지지도 않지만 던질 때마다 예.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허일령 오용준이 막는데요. 다시 패스아웃, 다시 인사이드 더블 클러치 들어갑니다. 스피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올라간 허일령.
네, 전일영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예, 퍼스트맨 센터를 봤기 때문에 네. 저런 피벗 플레이가 아주 능한 선수예요. 그렇군요. 7초 남은 상황 아니었습니다. 네. 블락시안 랜스 골번. 골번 들어가는데요. 잘랐군요. 자, 지금은 사실 좀 아까운 골번 찬스 센스가 네. 놓쳤고요. 리차드슨 샤클락 떨어집니다. 김도수 해결사가 뜨는데요. 리차드슨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마무리를 해주는 리차드슨입니다. 네, 이 점수는 석점차. 자, 김도수죠. 전태풍의 낮은 자세 수비 미스매치 상황 이용합니다. 김도수 포스트업 살짝 주고 장재석 턴어라운드 장재석입니다. 리차드슨 조성민의 수비 김도수 얼비 찔러주는데요. 장재석 자유투가 보여졌네요. 예. 자유투는 82% 역전이 됐습니다. 53-52. 네, 장코타 초반에 이렇게 역전을 시켜놓으면 네. 전태풍 클라크에게 조금씩 들어오면서 외곽으로 돌려줍니다. 자, 같은 자리인데요. 오용준이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오용준 맞춰서 안 들어가네요. 네. 아, 정말 체스는 잘 만들고 있어요. 케이트는요. 리차드슨 터치입니다. 아, 여기서 석점이 터지는군요. 역전 석점에서 리차드슨. 자, 양 팀이 참 개조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플레이 자체는 케이트도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예. 근데 마무리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 여기서 놓쳤어요. 그런 시간에 두대기가 넘어갑니다. 직선 패스. 오늘 뭐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네요. 네. 황일령 점프 패스 이현민 들어갑니다. 이현민. 아, 이현민 선수가 중요한 타이밍에 연속 득점을 해주는군요. 네, 정말 큰 고비를 이현민 선수의 제치로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네. 전태풍 흑임동작 조성민 다시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조성민. 네, 결국은 성공을 시켜내네요. 네. 구용진 선수 공격 리바운드 하나가 굉장히 컸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3점 연결이 된 거죠. 예. 공격진의 수비 리차드슨 다시 외곽 아 흘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성민이 주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조성민 득점 다시 동점 62-62. 자 오리온스가 사실은 5점을 이기고 공격권까지 잡았을 때는 예. 정말 오늘 경기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불꽃을 찾습니다. 조성민 선수는 오른쪽 구석에 숨어서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이제 봤습니다. 조성민 클라크에게 전달 하고 들 때 파울이 일어납니다. 네. 자 지금은 팀 반칙에 이미 걸려 있었어요. 거의 네. 오리온스는 부산 KT는 하나 남아 있고요. 클라크의 자유투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또 자유투가 또 네. 승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라클라크 오늘 자유투 4개에서 2개밖에 그렇죠. 안 들어갔죠. 네. 첫 번째 공 네, 들어갑니다. 중요한, 예. 중요할 때 또 초구는 들어가주네요. 한 점을 앞서고 있는 부산 KT 두 번째 공 아이라클라크 두 번째 실패 아 리바운드로 클라크가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성민이 쏘는데요. 꽂힙니다. 자 이거는 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이거는 참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4점 차는 두 번의 공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때는 부산 KT가 아이라클락의 리바운드와 조성민의 정말 3점 슛이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5초 살짝 주고 클락 아, 여기서 수비 성공이 됐습니다. 오리온스 이현민 빠르게 던지 뒤쪽 최진수 두 점을 뒤져 있는 오리온스의 공격 선수 선택 리차드슨 짧았습니다. 롱 리바운드 떨어지는 걸 이현민 공격권이 바뀌는데요. 네, 지금은 루즈볼 반칙이 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루즈볼 파울이었군요. 네. 손 떠납니다. 아, 두 번째 실패. 자, 아, 리바운드를 잡았군요. 이렇게 되면 KT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겠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 7.3초. 아이라클라. 자, 그대로 올라가면서.
자, 지금은 전창진 감독의 아주 있어요. 자, 전창진 감독은 네. 적어도 이제 시간을 보내서 끝내야지. 저기서 네. 굳이 슛을 쏴서 네. 자유투를 얻으면 또 혹시 이게 자유투가 다 들어가지 안 들어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 두 개 다 비싸게 되면 결국 또 5초라는 시간에 3점을 얻어 맞아서 네. 동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계산적으로 본다면 네. 분명히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했던 겁니다. 클라크의 서이프 첫 번째 공 들어갑니다. 네, 들어감으로서 이제 뭐 경기가 마무리는 되겠지만 네. 전창진 감독의 버럭 소리가 중계석까지 들렸거든요. 정석으로 간다면 수술 네. 시도하지 않고 네. 네, 시간을 돌려서 끝내야지 맞는 거였죠. 5.1초 남은 시간 이현민 자, 파고들죠. 그대로 올려 넣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양팀의 6라운드 맞대결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69대 64로 KT가 승리를 거두면서 25승 23패 단독 4위에 KT가 올라섭니다. 네.